도로 중간중간에 있는 졸음 쉼터는 운전할 때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가라는 취지로 마련된 시설이죠. 그런데 화성시 한 졸음 쉼터에서는 아예 차를 대놓고 사라지는 운전자들로 인해 다른 이용자들이 차 댈 곳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졸음 쉼터 관계 기관에서는 몇 시간을 주차하든 불법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는 입장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봉영로에 있는 안녕 졸음 쉼터입니다.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펴보니 몇몇은 운전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현장에서 만난 한 시민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몇 얌체 운전자들이 졸음 쉼터 주차장을 마치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 주차를 하는더라고. 잘못된 거 같아. 여기에 와갖고 잠시 쉬었다가 가고 화장실 볼고 가고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주차해놓고 아예 주차를 해놔 버리면 다른 차들이 대지를 못하잖아. 졸음 쉼터에는 지난달부터 단속용 CCTV가 설치돼 운영 중이지만 이 같은 얌체 장기 주차를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관계자는 단속용 CCTV는 졸음 쉼터 입구와 출구 양쪽의 갓길에 차를 대는 경우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있으며 졸음 쉼터 안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졸음 쉼터와 갓길은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소관시설로서 화성시는 단속 업무를 위임받아 하고 있는 것인데 사무소 측에서 졸음 쉼터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냥 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대해서는 주차를 하든 말든 냅두고 그 진입로랑 출구 그거를 단속해달라 그렇게 이제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요청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카메라 설치한 거지 저희도 그 가운데 그런 거는 저도 하고 싶었는데 거기는 그냥 냅두겠다. 이에 국토관리사무소 측에 졸음 쉼터 장기 주차 문제에 대해 문의하자 사무소 관계자는 주차장에 차를 대는 게 불법도 아닌데 무슨 문제냐고 답변합니다. 불법이 아닌 점을 악용하고 있는 이들이 있는데도 문제가 없다며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차에 정기적으로 주차하는 거는 불법 사항이 아니잖아요. 단지 불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지 않는 겁니까? 주차 면에 주차를 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게. 엄연히 지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소관시설이 아니라는 화성시. 아울러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 개인시설처럼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법은 아니라는 국토관리사무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